과일을 올리겠습니다, 사모님. 과일은 됐고 대추차 달인 거나 가져와. 더울수록 따뜻한 걸 먹어야 위가 안 상하지. 예, 사모님. 문희는 왜 번번이 아침을 걸러? 약혼식 드레스 입으려고 살 빼는 거죠. 네 엄마가 신경을 안 쓰면 너라도 큰 시누한테 신경 좀 써. 불임 클리닉도 중요하지만은 문희 약혼식 전에 건강 좀 챙겨줘라. 그럼요, 아버님. 신경 쓰고 있어요. 그 진이한테 전화 좀 넣어. 갑자기 진이 누해요? 저녁에 술 한잔 할 건데 상 좀 차려. 약혼식 때 보면 되지. 뭔 술상까지 차려요? 장인이 서희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술상 좀 보라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은가? 오빠, 나야. 오빠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. 벌써 병원에 갔어? 잠시만, 아빠가 통화하고 싶으시대. 네, 아버님, 저예요. 이런 괘씸한 녀석. 문희하고 데이트만 하면서 장인한테는 안 보잖아, 한 통 없어? 안 그래도 오늘 회사도 찾아뵙고 맛있는 점심 사드리려고 했어요. 밖에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. 그러지 말고 저 저녁에 집으로 와. 문호하고 같이 저 밥도 먹고 술 한잔 하자. 예, 알겠습니다. 6시까지 청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냐. 에이그 녀석,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착한 기가 똑똑 흐른다. 내가 이렇게 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. 좋으시겠어요. 마음에 꼭 드는 사이를 보게 돼서. 저 상은 안방에다 차려라. 무슨 안방까지요? 뭐 인사치레 손님이에요? 어허, 사이는 백년 손님이란 말이 왜 나와? 마사이면 마사이답게 대접을 해야지. 제대로 잘 차려. 네, 아버님. 선배 약혼식 전에 오늘이 제일 한가할 것 같아서 우리 거 회식하려고 했는데 바가지 씌우기는 다 텄네. 나 없이 다들 가서 먹어. 세실이 네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나한테 청구하면 되잖아. 그럼 됐지? 비싼 걸로 먹을 거예요? 1인당 15,000원 넘지 말고. 불경기의 과소비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. 김새, 선배는 처갓집에서 씨암탉 뜯을 거면서? 임마, 요즘에 닭 삶아주는 데가 어디 있냐? 어제 술 좀 된 것 같은데 꿀물이라도 한 잔 타다 줘요? 괜찮아요. 정신 들었다니 됐네요. 얘기 좀 할 수 있겠네요.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남아있죠? 아버님이 저녁에 닥터 유 집으로 부르셨어요. 어쩔 거예요? 어쩌긴요. 식구들끼리 다정하게 밥 먹으면 되겠네요. 아가씨. 부탁했죠? 하늘이 건들지 말라고. 그러게 하늘이 아빠 뭐하러 건드려요? 조용히만 있으면 집에서도 진이한테서도 회사에서도 떨어진다고 말했죠? 그래서 이젠 그 약속 지킬 수 없다. 하늘이가 다치게 생겼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새언니 뜻대로 해요? 절대로 용서 안 해요. 언니도 현이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. 그래요.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요. 겁낼 거 없어요. 무슨 짓을 하든 마음대로 해요. 출근해야 돼요.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나가줘요. 분위기 집에 정말 아프대요? 아가씨 잠깐 나 좀 봐요. 에? 하늘을 집에 데려와서 어쩌려고요? 오늘 진이 오빠도 오잖아요. 그러니까요. 큰아가씨 지금 저렇게 뻗대는데 하늘을 닥터유 앞에 세워놔야 약속 지킬 마음이 다시 생기죠.
나는 못해요. 못해요? 작은 아가씨가 다 산통 깨놓은 거 아니에요? 안 그래요? 뭐라 그러면서 그럼 데려와요. 하늘이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머린 뒀다 어디다 써요? 아, 이러다 김영철한테 들키면 나만 작살나는 거 아니야? 아, 미치겠네 진짜. 자, 가만있어 가만있어. 엉덩이 쑥 집어넣고, 응? 발 꺾고 이제 하세요. 알겠어? 자, 이렇게도 다시 하는 거야. 아이고. 어? 변태 누나다! 야! 너 그만 취소하겠지, 어? 나 취소해! 그러게, 누가 내 동생 머리털 뽑으래요? 아니, 흰머리가 있었다니까? 아니, 생명이에요! 하늘이가 벌써 뭔 흰머리야! 뭐 하는 거야, 지금! 아니, 흰머리가 때로 뭉쳐있길래요. 야 이봐, 산이, 둘이, 하늘이, 니네 셋 이러면 안 되지. 니네 아빠 밥 줄 생각해야지. 내가 니네 아빠 상사야. 그냥 흰머리였다니까요. 근데 우리 아빠 없는데? 어? 아빠 없구나. 그래 저 하늘아, 저기 나랑 같이 문화센터 가서 어린이 모델 좀 대주라. 응? 모델요? 저기 어린이 강좌 안내 팜플렛 찍을 건데 네가 사진발 제일 잘 받겠어. 싫어요. 나 문화센터 안 가요 이제. 니네 아빠가 문화센터 강사인데 안 도와주겠다고? 모델료는 줄 건가요? 모델료. 그럼 줘야지. 줘야지. 많이 줘야지. 많이 줄게. 누나, 문화센터 가려면 저쪽 길로 가야죠. 조금 길면 밝아가지고. 어디 가요 지금? 우리 집에 잠깐. 깜빡하고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고 왔지 뭐니. 어머, 하늘이 왔구나. 아, 얘 누구야? 우리 문화센터 강사 아들이야. 저기 일이 좀 있어서 데려왔어. 안녕하세요. 어린이 강좌 팜플렛 모델하러 왔어요. 그래. 아유 참 귀엽게 생겼네. 저기 아이스크림하고 과자 좀 내다줘. 금방 갈 건데요 뭐. 아니요. 그래도 갖다줘 2층으로. 네 아가씨. 하늘아 우리 2층 가서 기다릴까? 여기가 문희 누나 방이야. 구경하고 있어? 주인도 없는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요? 아유 그럼. 우리 언니가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. 여기서 기다려. 아이스크림 가져올 거야. 누나 어렸을 때네. 이쁘다. 근데 옆에 아줌마는 누구지? 뭐? 하늘이를 왜 딸려보내? 모델 일 해주면 아빠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. 누가 내 걱정까지 하래? 아 그런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. 죄송해요. 하늘이한테 전화할게요. 데리러 간다고. 하늘이니? 어디야? 지금 문화센터에서 사진 찍고 있어? 어? 거긴 왜 갔어? 하늘이 지금 어디래? 그게 아빠 문현 실장님 집이래요. 어? 하늘아 아빠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에 있어 알았지?
전무님 약혼식에 참석하실 분들 최종 명단입니다. 더 대단하죠? 예? 정경련이며 경제지 컬럼 리스트들이며 회장님이 엄청 신경 써서 선정하셨대요. 그래. 이게 다 전무님한테 힘을 실어드리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. 이제부터 진정한 전무님의 시대가 그냥 쫙 열린다고 봐야죠. 안 그래요? 차 좀 대기 시켜줘. 집에 들어가 봐야 돼. 어, 예. 전무님 나가신답니다. 차 대기 시켜요. 나 김영철이요. 하늘이 아빠입니다. 얼른 문 열어요. 우리 어디 있습니까?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. 아드님 불러오겠습니다. 우리 하늘이 어디 있냐고요? 여기서 기다리시라니까요. 어디 있냐니까? 저기 2층에. 하늘아! 아빠한테 하늘아! 어떡해요?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글쎄요? 아빠, 하늘아! 하늘아! 아빠야 하늘아! 내가 가서 데려올 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해. 저 어떻게 해서 해봐요. 언니가 데려오라고 했잖아. 아, 저, 하늘이 아버지 좀 진정해요. 하늘이 안 잡아먹어요.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. 빨리 내 아들 내놔. 아, 전혀 아니지.